영주 동네, 영주? 머신에서 왔나 봐. 영주가 뭐예요? 안동이 저거고. 자, 대세상승 장에는 빨간 신호등도 함께 건너라. 무섭지요? 함께 건널 자신 있어요? 빨간 신호등에? 슬금슬금 내가 건너니까 저 사람도 건너고 저 사람도 다 건너네. 요게 뭐예요? 군중심리잖아요. 맞아요? 대세상승장에 버블이 올 때까지 기다림이 진정한 투자자다.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도대체 종목 아니면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 종목을 보였으면 그죠? 아, 슈퍼스윙님이 그렇군요. 아, 제가 방송을 해놨더니 또 슈퍼스윙님 다시 인사하러 오셨네. 자, 대세 상승장이 어떠라고요? 네, 버블이 올 때까지 뭐가 파는 것을 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투자자다 그 말이요. 와, 함부로 팔지 말라. 맞아요? 함부로 팔지 말라 그 말이죠. 아, 왜 팔아? 팔기는 아유 팔아가지고 좋은 큰 게 없어. 그저 갈 때까지 맞짱 뜨고 가야 되는데 버블이 올 때까지 다 팔아가지고 돈이 안 되잖아. 돈이, 그죠? 슈퍼스윙님 조금 먹고 잘라보니까 돈이 돼야 안 돼요. 그냥 사서, 엄마니투님 넣어서 사서 좋은 종목이면 그냥 맞짱 떠야 되나요? 아, 지난번에 LG전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LG전자 나 LG전자 우선주 샀다 재방송 듣고 무료방송에서 금요일날 사신 분만 오버 한번 눌러보시죠. 나르는 거공님 넣어서 오시고 LG전자 우선주 샀다 5번 주이산주 수도사님 샀고 하늘우주님도 샀고 본주 있어요? 네, 황금선언 본주 있고 본주가 무슨 게 아니라 네, 지금은 뭐요? 오늘 금요일날 오늘 양 이틀 동안 우선주가 폭등을 했어. 프로방스 향기니 우선주는 지켜보고 있어요. 벌써 폭등을 했는데 진짜예요 전문가님? 아, 진짜죠. 금요일날 폭등, 오늘 폭등. 에이, 설마요. 설마 투자의 맥이란 지속성장이 가능한 기업을 찾아야 된다. 앞으로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장기 투자는 뭐죠? 마라톤이잖아요. 단거리. 그죠? 군이 아빠님 본주 샀대. 한번 보자. 본주가 좋은지 우선주가 좋은지 한번 가보자. LG전자 우선주 급등. LG전자 아유 체크불이 안 올라왔네. 가만 있어봐. 이건 또 뭐야? GS 우선주. 아유 얘도 뻥 나갔네. 가만 있어봐. 또 뭐이죠? 어? LG, RG, 예, 럭키 금성. 오,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뻥. 이야, 이게 뭐야. SK, SK, 오, 뻥. 템플턴 방에 이렇게, 참, 그래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와. 지난번에 지주사 전 지주사 얘기해주고 사버렸더니 못 사서 아이고 이걸 어쩔까. 아이고 가르쳐줘도 주소도 못 먹니 어떻게 하냐. 그죠? 아, 진짜 그래요? 네. 하나 케미칼 우선주. 와 난 막 보여준다. 참 그러니까 하나 케미칼 우선주 뻥. 이게 뭔 일이다. 따기 가지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벌써 뺌풀터는 사서 있다. 아이고 저런 삼성전기 우선주. 아이고 나는 어떡하냐. 없는데 우선주 뻥. 맞아요? 아이 왜 이렇게 뻥뻥 나가고 그러는 거야. 기분 나쁘게 친친히 가지. 삼성전기 우선주 뻥. 아유 그렇겠죠.
하고 원일이 누워서 오세요. 그러니까 템플턴 방에 이야 멋지다 진짜 우선주들이 잔치를 벌리고 있네. 템플턴은 한화 우선주 뻥. 아 이거 난 이거 다 보여준다 내가 아주. 그 뭐 한화 우선주 뻥. 아, 분명히 알려줬는데도 안 사. LG전자 우선주는 보여주기까지 했는데도 안 사. 그럼 어떡해. 돈 벌 수 있는 길이 없잖아. 아휴. 이거 뭐냐. 그러면 두산이는 어떡하냐. 두산이도 한번 볼까. 두산 우선주 뻥. 어이구 얘만 못 올라갔네. 야 진짜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 천기누설을 막혀주고도 템플턴 방에 왔으면 그냥 주술 수 있는데 못 주셨어. 자 그래서 투자 매개란 지속성장이 가능한 기업을 찾아야 된다. 두 번째 장기 투자는 기다림이다.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 사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좋은데 그냥 가기도 전에 떠나기도 전에 이제 갈 길이 끝났다고 모가지를 댕강쳐서 꽃을 꺾어버립니다. 그죠? 꽃을 꺾어버리잖아요. 뭐 이걸 꺾었다고 뭐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들 지금 전 이렇게 가는데 꺾어요? 예? 하이 형님 꺾었어요? 하이 형님 오늘도 신곡 가는데 꺾었어요? 여러분이 어디까지 천정인 줄 알아요 몰라요? 그냥 가잖아요 신곡가. 이목수 신곡가. 어휴 이거 뭐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어디가 천장이에요? 몰라요. 그럼 저 밑에 가서 이것만 샀죠 다. 바닥 종목 KCI. 아이 들고 와가지고 사보는 거지. 오늘 가볍게 사야죠 이거. 왜요? 주저주가 하는데 여기서 그냥 싼 종목만 붙들고 그냥 바닥에서 박박 기고 있는 것만 사니까 마인드도 바닥이지 뭐. 어떻게요? 강세 마인드로 아까 뭐 긍정적 마인드 강세 마인드로 지금 시장이 강성한데 누가 가는 거예요? 지난번 실적 장세로 강의를 해주면서 뭐라 그랬죠? 대형주가 간다. 내일도 말고는 누워서 오세요. 대형주가 간다. 내 대형주 하나도 없어. 중소형주 아직 이제 머리 쳐들었다. 지주회사가 간다. 가르쳐줬는데도 안 샀어. 그럼 뭐 수익이 뭐 YG 플러스만 들고 야 이제나 본전 줄까 저제나 본전 줄까 영업이익이 적자 3년 이상 적자에 부실기업 붙들고 야 너 언제 한번 이렇게 짜릿하게 상한가 줄까 상한가 기다리느니 차라리 팔아다가 그 종목을 사서 가만히 들고 있으면요 그냥 돈을 그냥 지가 일해서 그냥 돈 갖다 바쳐요. 짜릿한 상한가 돈 벌어주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 멋진 시세를 가는 거는 꾸준히 그죠 계속하는 거다. 세 번째 마라톤 하듯이 투자하는 낙관지역이 되어라. 30%입니다. 옛날에는 15%고요. 자 정부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경제 민주화에 발맞는 투자를 하라. 따라서 지주사를 사라 그랬는데도 못 사. 중소기업 4차 산업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내수 활성화 지주회사 분명히 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진장 줬습니다. 무진장. 에? 망설임 미친 줄. 무진장 줬는데 여러분은 가르쳐줘도 못 사요. 그럼 뭐 수익이 안 나는 거지 뭐. 바닥 종목만 그냥 죽어라 있다고 좋다고 바닥 붙들고 있는 거죠 뭐. 그죠? 경주체 부장님도 어서 오시고. 자 템플턴 말을 들었으면 지주사 주소지 그 다음에 증권사 주 나가서 지수 증권주 주소지 은행주 주소지 참 뭐 주순 게 한두 개야지. 에? 그리고 안 간 종목 한두 개 정도 갖고서 템플턴 아 수익이 언제 납니까? 언제? 진짜 수익 무진장 났다. 그죠? 아 증시 양극과 따라 굴러가는 동전주에 현혹되지 마라. 천원짜리 밑에 동전주 사겠다고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많았고 동전주는 싸니까 그냥 왕창 지르고 싶죠. 그럼 돈 왕창 벌 것 같죠? 천만에요. 동전주가 급등해서 상한가 날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천기는 또 안다. 상한가 날라 천 이 뭐죠? 동전주가 상한가 나면 실적 장사의 초입에서 애니 같은 요소 실적 장사의 초입에는
대영주가 가는 거예요. 에이, 청진호선 막 해준다. 대영주가 가는 거예요. 실적 장세 후반기는 누가요? 동전주가 가는 거예요. 동전주가 여기저기서 상한가로 날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아, 여러분들 참 공부를 해야 되는데 템플턴 방에서 뭘 배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암호 하나 사가지고 손실 나서 참, 아유 전문가님 속상해요. 에이, 부실한 3년 적자 기업 사놓고 그죠 여러분들이 주로 사는 게 딱 보니까 싼 동전주 이런 거 사잖아요. 성한 그죠. 아, 딱 보니까 예, 성한 바닥에 있다고 성한 사지요. 바닥 성한. 아이, 바닥입니다. 쌉니다. 그 다음에 뭐니까? 뭐, 리캠? 뭐? 이런 거 사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샀죠? 뭐 샀어요, 또? 성한. 이거 보니까 주로 사요. 아까 YG 플러스. 근데 또 뭐 샀더라? 어. 아니, STX. 아주 이런 거 잘, 아주 다 상장 정지돼가지고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STX, 이거 들고 있으면서, 야, 나는 어떻게 할까요? 언제 해결될까요? 몰라요. 대한전선 되게 좋아하더라, 싸다고. 대한전선 되게 좋아해. 가서 발로 차버려라, 제가 그랬어요. 발로 차고 누구로 가라. 감자를 두 번씩 한 기업에다가 여기다가 사안가로 좀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제 뭐 신자점 깨고 나는데 어떡할 건데요? 아, 이거 팔아다가 뭘 사라고 그랬어요? 솔직한 얘기로? 아, 가르쳐 줬어요. 가온전선 사라고. 그런데 이거 안 해요. 예. 가온전선 사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얘는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쟤는 밑으로 가고. 삼성 엔진을 팔아다가 누구 사라고 했어요? 아, 난 뭐 노골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예, 저한테 뭐 뭐라 그러지 마세요. 가르쳐 줬는데, 공짜로. 삼성 엔진을 팔아다가 누구 사라? 대리미 사라! 대리미. 아이고, 참. 대리미 샀으면 얼마나 좋아? 대림이 올라가고, 참, 이거 올라갔네? 신고가네? 아, 지금 제주은행 팔아다가 누구 사라 그랬어요? 또 저는 뭐, 노골적으로 얘기해 줬으니까, 제주은행 팔아다가 누구 사라? 우리은행 사라. 우리은행은 뭐요? 저만큼 갔는데. 뭐, 제주은행은 뭐요? 우리은행 이만큼 갔는데, 제주은행은 거꾸로 가고 있잖아. 공짜로 가르쳐도, 마인드가 바닥만 헤매고 있어요. 그러면 돈이 안 벌리는 거지, 뭐. 템플턴이 가르쳐준 건 하나도 에이 뭐. 자, 그 다음에 동전주가 대박나기는 쉽지 않고 오히려 상폐 위험이나 감자당한다. 맞아요? 싸다고 좋아하지 마라. 못 가는 이유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상장 폐지가 된 게 우전 상장 폐지, 프리젠 상장 폐지, SS컴텍 상장 폐지, 동전주들 썬코아, 보타바이오, 핫텍 뭐 아주 재민이 투자 이런 것들 뭐예요 다? 재민이 투자? 이거 상 준다고 이런 거 따라다니는 건가요? 아이고 동전주 713원 쌉니다. 상 나갔다가요. 아이고 이걸 보니 네 원일님 수고하시고 이런 거 사면 경기당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면 뭘 이런 걸 사요. 그냥 좋은 정보 무지하게 많은데. 아이 돈 못 벌잖아요. 이거 제가 3년 이상 적자. 아, 좋은 종목 사가지고, 그냥, 엉덩이가 그냥, 무죠? 좋은 기간 할 때까지 그냥 붙들고 가야지. 세상에 이런 거 뭐, YG 플러스 이런 건 뭔 돈을 벌어요? 이거, 왜 여기다 대고 동업을 해요, 동업을. 상 줄까봐? 짜릿한 상이 좋아요? 에휴, 참. 아, 이런 거 안 사도 좋은 종목 수수히 많은데, 2,000개 중에서 그냥 골래 사도 되는데, 꼭 나쁜 종목 사가지고, 여기서 수두룩 떨어지고 나면, 아유, 전문가님 너무 아파요.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돈 투자 안 돼요. 제가 장담 먹었는데 부자 절대로 안 돼요. 좋은 종목을 사서 꾸준히 들고 와야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예, 네, 왜요? 그게 동업자 정신이잖아요. 차트 보고서 정당부의 부실 종목, 그죠? 실적도 별벌일 없는 영업이 적자투성이 3년 영의 적자. 여러분 한번 갖고 있는 종목, 손실 많은 종목 한번 채팅창에 올려보세요. 아무거나 좋으니까 여러분이 손실 많이 난 종목 채팅창에 한번 올려보시죠. 나 이 종목 샀다가 50% 손실 났습니다. 한 번만 올려보세요. 진단해 볼게요.
내가 지금 들고 있는데요. 내가 50% 손실 났습니다. 한결같이님 어서오세요. 어이, 오래간만에 오셨네. 잘 들고 가시는 건가? 예. 프로방스 향기님 50% 없고. 예, 지금은 많이 올라가서 없어요. 자, 그러면 30% 손실 난 사람. 자, 30% 손실 난 종목 들고 있는 사람. SAT 글로벌. 대오 PNC, 대오 PNC를 한번 보자. 아이고, 참. 대오 PNC. 아, 주가 왜 이렇게 못 갔냐? 동전주가 되려고 그러네. 어, 동전주. 어, 기업 분석 좀 해봐요. 대오 PNC. 돈 좀 뭐냐? 실적이 많이 부진했네요. 작년보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좀 개선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들고 가보시고요. 캠트로닉스, 아이고 진짜 캠트로닉스 엄청 고생했죠. 예. 아, 누가 2013년 10월 달에 가니까 이 기업이 엄청나게 좋을 거라고. 예. 뭐 삼성전자에 납품해서 기술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저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18,000원에 깎아주면 사버렸는데 18,000원에 지금 아주 박살났죠. 얘도 뭐요? 예, 실적이 부진해서 아직까지 이제 조금씩 개선되는 것 같은데요. 또 예. 아이고, 수산중공이 많이 떨어졌죠. 복부자님 비중은 조금만 남겨놓고 축소. 예, 당분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i3 시스템 몰라요. 왜 또 i3 시스템은 왜 사셨어? 한번 보자. 상한가 날까봐요. i3 시스템 이거는 괜찮은 기업인데요? 어, 이거는 괜찮은 기업이에요. 아이, 뭐, 손실이 많이 난 종목 물어보라 했더니, 아이, 괜찮은 종목을, 아, 많이 떨어졌구나. 아유. 자, 이렇게 잘 들고 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뭐, 종목 짓는 시간 아니에요. 어떡하지? 아, 종목 짓은, 종목 짓는 해달라고 난리네, 지금. 자, 그래서, 부실한 종목을 만지면, 이렇게, 위노바, 예. 부실한 종목을 만지면요, 이렇게 돼요. 이 정지 또 됐잖아요. 참. 어떻게 해요? 이걸 한번 보면, 내가 시뻘겋잖아요. 시뻘거면 일단 내가, 아유, 내가 동업 안 해도 되는데. 후집이 동이에요. 동업을 해가지고 그냥 아주 힘들게 만들어. 한국 패키지는 돈 버나요? 난 모르겠어요. 패키지. 예. 얘는 그래도, 흑자 않은 구성하잖아요. 그죠? 작년에 괜찮았는데 올해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올해. 그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죠? 기업이 돈 버는 기업 해도 되는데 여기서 또 상가서 쫓아가서 샀나요? 깎아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야, 아이디가 꽃길만 걷자. 꽃길만 걸어지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참 이게 주식이라는 게 참 어렵죠. 그래서 주식이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제목을 이렇게 했을까요? 자, 말이 하나 달라지죠. 자, 그럼 주가의 영원한 테마는 누구예요? 전기차잖아요. 전기차 사라 그랬더니 전기차는 안 사. 아, 우리 프로방스 향기님 우리 산업 샀대. 지난번에 보여줬으니까 뭐 그래도 못 샀다 그러면 어떡해요. 투자 자격이 없지, 그죠? 자, 이거 뭐요? 전기차 관련 종목을 매서 가만히 보유하라. 어, 그랬어요? 네. 어, 봐요. 일진 머티리얼. 어우, 오늘도 신고가야. 흔히 아빠니, 이건 유료방송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유료방송 뻥뻥 나가는데, 그죠? 전기차 수요는 영원한 테마다. 우와, 신고가. 이거 따라 살래요? 코피 나는 거 책임 안 집니다. 예. 네. 따라 사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첫 강의가 뭐냐면 빨간 불이라도 함께 건너면 두렵지 않다. 맞아요? 참 이상해요. 사람은 내가 이르면 내 친구가 아유 고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워낙 잘했어. 아 근데 걔가 이번에 한 30% 손실 났대. 아니 10% 손실 났대. 그럼 난 20% 손실 난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갖고 계신가요? 투자자들은 지금을 사야 하는 시기 또는 팔아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면서도
확신을 못하죠. 그죠? 확신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이나 사고방식이 옳은지 어떤지를 주위 사람에게 물어보게 되죠. 맞아요? 가령 증권 담당 직원이나 그죠? 아이고 나 거기 그 어디 지점에 갔더니 증권사 저 상담을 해주는데 그 다음에 전문가의 의견 등을 듣고 다수파이면 안심하고 그에 따른 투자를 실천하죠. 맞아요? 이런 행동은 다수 의견이 옳고 소수 의견이 틀리다는 선입견에 담겨 있더라. 하지만 늘 다수의 의견이 옳고 소수의 의견이 틀리는 건 아니다. 민주사회에서는 다수 의견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옳다고 강조하지만 주식시장에서만큼은 주가가 상승하면 대담어져서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고 하락하면 시세에 주눅이 들어서 보유주를 파는 사람이 다수파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주식에 성공하는 사람은 이와 반대로 하는 사람이더라. 뭐다? 바로 역발상 투자자들이다. 참 신기하다. 그럼 역발상 투자는 언제 해야 될까요? 아무 때나 역발상 투자할까요? 천만에. 내가 청기는 또 하나. 역발상 투자라는 것은 주가가 바닥일 때와 주가가 천장일 때 역발상 투자가 되는 거고요. 주가가 상승할 때는 역발상 투자가 아니라 대중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중과 함께 가는 말을 뭐라 그러냐면 빨간 불이라도 함께 건너면 두렵지 않다. 이게 뭐야? 군중과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야? 군중심리야. 아, 군중들이 모두 사서 가는데 나만 안 사요? 그냥 따라가서 수익가다가 이제 어우 너무 많이 올랐어. 주가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고평가야.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너무 고평가니까 잘라야 돼. 저 사람들은 미쳐서 갈 때 나는 잘라버려. 저 사람들이 다 팔고 도망가면 나는 서서히 살 준비를 하고 있어. 이게 뭐예요? 외로운 늑대가. 필리 피셔가 말하는 외로운 늑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해. 그죠? 봐요. 암호택입니다. 아이고 오늘 또 신고가 아주 그냥 아주 장대 양봉으로 아주 그냥 꽂아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엄청 좋아하지 이거. 상한가 필요 없어요. 믿을만한 기업을 장기 투자한다. 아이고 내가 파나봐라 파나봐라 나 절대로 안 판다.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폭발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템플턴 식구들은 강력 볼와라. 역시 쫙 나가더니 오늘 그냥 장대로가 그냥 얘들아 날 봐라 날 내가 파나 봐라 안 파니까 어떻게 됐어요? 뻥 나가버렸지요. 이야 진짜 무시봐 무시봐 도대체 저 사람들은 이런데 팔지도 않고 왜 저렇게 들고 가는 거야? 참. 팔았나요 우리? 안 팔아서 또 안 팔아. 내가 매일 안 팔았다고 큰 소리 치면서 보여준 적 뭐 있죠? 그게 뭐예요? 아빠는 주저다니고 어서오세요. 에? 그 종목이 뭐죠? 공짜로 무료방송에서 준 종목인데 오늘도 신고가던데 맞아요? 뭔 종목이에요? 뭔 종목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 팔고 도망갔지요?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다 팔고 도망갔던데 가만있어 한번 또 물어보자 그럼. 자 이걸 아직까지 보유한 사람은 3번 판 사람은 4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그랬어요? 자 뿡뿡이 아빠니 안 해? 예 아시잖아. 자 보유했다 3번 팔았다 4번 한번 눌러봐 주시죠. 3번이 왜 이렇게 많아? 이야 이 뭐 템플턴 방에 온 사람들은 다 들고 있구만. 오마니 투님은 왜 팔았어? 아, 유료방송 공부까지 한 분이 왜 팔아? 물어서 팔지. 물어라도 보지. 아빠는 주주사는 아예 없고. 그렇잖아요. 물어보면 파는 거지. 왜 팔아요? 아, 이제 뭐, 한 50% 이제 수익 났는데. 어디까지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엠벨리님은 당연히 막차 탄 여인이라 그랬으니까. 와, 얘 100, 한 50% 가까이 났어요. 팔긴 뭘 팔아요? 우리는 안 팔아요.
여기서 다 도망갔어. 제가 여기서 줬는데요. 제가 여기서 박스 돌파하고 누르면 매수하라고 해서 40% 수익 났어. 35% 수익 났어. 자랑하더니 여기서 다 털렸어. 또 내려갔는데 또 샀어. 템플턴. 또 내려갔는데 또 샀어. 15까지 들고 왔어. 이게 얼마요? 예, 네, 여기서 산 사람은 150%. 여기서 산 사람은 40%가 50% 가까이 됐어요. 팔았나요? 안 팔았는데요? 그죠? 근데 우리 방에 들어온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 팔고 버티고 있는 거야? 대단하다. 참. 자, 기세가 좋게 박스권 장세 좋은 일일지. 잘, 그러면 어떠란 얘기예요? 자, 보면, 잘 자라는 싹은 따고, 그죠? 잘 자라지 않는 싹은 남긴다. 이게 뭐예요? 올라가는 꽃은 꺾어버리고, 잘 못 자라는 풀은 그냥 아주 키워. 그죠? 잡초는 뽑고, 꽃은 더 필 때까지 들고 가야 되는데. 봐, 아빠는 주주다님, 무방 듣고도 무서워서 못 샀대잖아. 와. 그죠? 잘 자라지 않는 싹은 남겨.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돈을 못 버는 거죠. 투자해서 잘라먹는 것이 언제 잘라먹는 거예요? 횡보장이거나 시장이 박스권 장세에 있을 때는 좋은 일일지는 몰라요. 잘라먹는 게. 그러나 상승장에서는 함부로 잘라먹으면 무서워서 재차 뭐죠? 매수하지 못해서 큰 수익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왕바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왕바보가 되지 않고 싶으면 올라가는 종목을 자르는 게 아니라 못 가는 내려가는 종목을 잘라다 올라가는 종목을 더 사야 내가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대세 상승장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거꾸로예요, 거꾸로. 천장을 보고 그런 어깨에 쏘아르면 되잖아요. 근데 그 방법을 모르니까 두려워서 못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 받으면 또, 그죠? 조정 받으면 이거 2만원 조정 받으니까, 참. 아유, 참기름살 또 할까, 이거. 자, 그러면, 자, 무등산 지기님 어서 오시고. 자, 아까, 누구죠? 네. 아빠는 주주다님은 이 종목을 2만원 가니까 여기서 못 샀대요, 무서워서. 이 조정 들어오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외국인이 이 종목을 매수하는데 평균 매수가가 6개월 평균 얼마다? 3개월 평균이 얼만지 쿠니 아빠님은 모르잖아. 아니, 아빠는 주주다님은 모르잖아. 아빠는 주주다님이 몰라. 외국인이 평균 매수가가 얼마인지 여러분 그거 판단해보고 사나요? 기관이 평균 매수가가 6개월 평균이 얼마지? 3개월 평균이 얼마였지? 1개월 평균이 얼마였지? 나 모르는데. 템플턴 식구들은 벌써 얼마야? 아, 쟤네들은 2만 3천원에 사 있으니까 우리는 마음 놓고 6개월 평균이, 3개월 평균이 2만 3천원이다. 우리는 마음 놓고 사도 된다. 우와. 그러니까 여기서 맞짱 뜨고 또 사는 거죠. 자, 기세 좋게 잘 자라는 싹은 따내고 잘 자라지 않은 싹을 남겨두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진중하게 생각해보라. 본전 심리에 집착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어서 본전을 찾으려고 물타기로 추격 매수한다면 손실이 커져서 감당하기 어려워지더라. 뿡뿡이 아빠님 배웠다고 웃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럴 때 우량 기업인지 보면서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있는지 실적이 개선되는지 검증하는 노력을 한다면 좋은 수익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요. 아울러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우량 기업은 반드시 단기간에 상승하는 종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천히 천천히 가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준 겁니다. 아이고, LG전자 우리 저기 우리 아까 한결같이님 오셨는데 그럴 때만 해도 이 LG전자 우선주가 잘 갔어요. 그죠? 잘 가다가 여기서 가다가 이렇게 꼬꾸라졌죠.
안 팔아야 되는데. 팔았다면 또 꽝이잖아. 안 팔았으면 수익이 더 커졌잖아. 신고가를 더 내버렸으니까. 그죠, 한글같이님? 그래서 좋은 주식은 안 팔고 이렇게 들고 가야 되는데. 템플턴 몰래 다 팔아버렸지, 뭐. 안 그랬으면 참 좋은데. 그죠? 이렇게. 누구는 뭐 여기까지 와서 항복을 해서 팔고 나니까. 이게 도대체 수익이 얼마입니까, 이게. 그죠? 안타깝죠. 그래서 좋은 종목은 함부로 팔고 사고 그러는 게 아니, 더구나 대세상 등장 갈 때는요, 팔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저거 봐, 아내가. 참, 내 미친다니까. 뭘 팔아, 가만히 그냥, 내가 뭐라 그랬어요? 무료방송에도 끊임없이 우리 유료원들한테 뭐랬어. 예. 3년에서 5년은 그냥 어떻게 알아? 한결같이, 어떻게 알아 그랬어요? 지금 지나보니까 그냥 엄청나게 다 올랐죠. 뽀용하라. 가면서 한결같이 지금 이거 갖고 있나? 아이, 수성이도 나간 거 봐요. 이 400%가 날랐어. 오늘 좀 빠졌죠, 11%가. 11% 빠졌죠. 그래도 이게 여기서 산 사람은 400%가 넘었던 거예요, 400%가.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면요, 우리 유료원은 더 사요. 떨어지면 더 사. 그런데 이걸 못 들고 간다는 거지. 흔들려가지고. 혼자 하니까 걔 공부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죠? 아, 종목들이 이렇게 나가서 뭐, 아니, 그러면, 봐요. 지금, 삼성물산이 지금은 떨어졌어요, 많이. 아니, 삼육물산. 그러니까 이거 봐요. 이러면, 에? 톱텍. 아니, 이게 얼마나 무섭게 날아가는지 생각을 해봐요. 한길같이 이거 계속 추천할 때 봐봐요. 얼마나 날아갔어요? 100%가 날아갔어. 근데 나 안 팔잖아요. 뭘 팔아요? 3년에서 5년 들고 가랬더니, 그냥, 맞짱 뜨고, 장기 투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야, 장기 투자가 이런 거다. 자, 그럼 또 갑니다. 아, 참. 그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템플턴이 뭐라 그러지요? 자르지 말자. 가자. 어떻게 해요? 가자. 이게 뭐요? 더준, 미준. 꽃이 필 때까지 그냥 사자. 이게 뭐요? 진정한 마음 사업이잖아요, 주식이. 좋은 종목이 돈을 잘 버는데 가는 종목을 왜 함부로 꽃을 꺾죠? 꽃 피기 싫다고? 자, 이거 뭐예요? 하이 형님. 아니, 우리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추가 매수했어요. 쌍바닥. 또 쌍바닥 또 추가 매수했어요. 이게 오늘 또 신고가 했어요. 우리 레이지미 형님. 전문가님, 나 이거 하이닉스 없는데 살까요? 아, 사. 그냥 사요. 걱정하지 말고. 석구병 내보내보자. 이게 뭐예요? 또 와서 오늘 신고가 했어. 주도주가 가는데 천장이라고 매도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 주가 상승이 무서워 재매수 못한다. 병생의 목수자님 어서오세요. 어이구. 그죠? 내가 여기서 팔고 나면요, 올라가면 못 사게 되는 거예요. 무서워서요. 또 하나 뭐죠? 내가 산 가격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라고 하니까 너무 비싸니까 못 사요. 그런데 그걸 살 수 있는 건 뭐죠? 큰 손들이 과연 이 매매가가 평균 낙가가 얼마인지, 그 사람들이 6개월 동안 매수한 가격이 얼마인지, 기업의 가치가 얼마인지 이런 걸 판단해보고 아직 갈 길이 남았으니까 맞짱 뜨고 또 사자. 이게 템플턴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템플턴이 더 사. 괜찮으니까. 그죠? 에이, 그럴 리는 없겠지. 레이지미 형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삼전이 330만원 가면 얘는 10만원 넘어가면 안 되냐 그랬잖아요. 아유, 지금 지나친 욕심이지. 그죠? 자, 이런 게 뭐예요? 투자의 맥이잖아요. 가만 있어. 얘네들은, 그러면 이거 외국인들이 평균 매수가가 얼마일까? 6개월? 아이, 가만있어. 이건 무료방송에서는 안 되겠죠? 자, 찾아보면 다 있는데. 참. 자, 천장권에 그래서, 어우, 멋있게 나갔죠? 그래서 천장권의 호재는 팔고, 바닥권의 악재는 사라. 천장에서 좋은 소리가 나면, 결코 그것은 호재라 할 수 없다. 바닥권에서 나쁜 소식 악재가 나오면 뭐다? 악재라 할 수 없다. 따라서 간 게 뭐예요? 전 부자님? 반갑습니다. 누가 갔어요? 다 함께? 차차차. 악재란 악재는 바닥에서 다 튀어나왔지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가잖아요.
아, 막공짜로 막 가르쳐준다. 그죠? 천장에 돌아온 온갖 호재가 쏟아져 나온다. 숨겨놓은 땅이 있다거나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뉴스가 줄을 잇게 된다. 하하, 천장에서 호재가 쏟아져 나오면 정점을 찍었다고 봐도 좋다. 이제는 내려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천장을 보고 자 50%를 댕강 자릅니다. 그죠? 그랬다가 50%는 또 가서 올라가면 안 팔어? 파나봐라, 파나봐라 이러는 거죠. 그요. 반대로 바닷권에서 나쁜 소식이 들려오면 희망의 소리라고 생각하라. 출발신호다. 현대차를 사라. 다 함께 차차차다. 샀더니 어떻게 됐어요? 짭짤하게 올라갔습니다. 좋은 뉴스가 호재가 아니듯이 나쁜 뉴스가 악재가 아니더라. 문제는 어디냐가 문제죠. 그렇죠. 어디? 아, 천장이라고 함부로 예단하지 말라. 신고가로 추가 상승하더라. 누구예요? FNF. 얘는 뭐예요? 천장인지 모른다면 아직도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얘 누구예요? G스마트 글로벌 아직 폭락시켜버렸죠. 개인 큰손은 여기서 300억을 날렸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천장인지 뭔지를 모른다면 여러분은 아직 공부를 해야 될 때입니다. 모른다면 매일 터지는 겁니다. 들고 있다가 다 털려버려요. 그러고 나서 천장이 어딘지를 찾고 있죠. 얘는 뭐예요? LG전자 우선주. 오늘 봐봐요. 이야, 쌍바닥 샀다가 코피터졌죠. 쌍바닥이래. 쌍바닥 샀더니 어떻게 더 떨어져요? 아, 전문가님. 아, 제가 여기서 사줬어요. 최총에. 아, 참 우리 한결같이님이 이걸 들고 있었대요. 제가 처음 사준 게 이날입니다. 예, 350원 올라갈 때 샀더니 끝나면서 3%에서 4% 왔다 갔다 하다 7%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럭키 금성 샀냐? 누구 보고? 예, 아, 전문가님 이거 사도 될까요? 안 됩니다. 깎아줄 때까지 기다려야죠. 기다려요? 네. 꿈꾸는 청년님, 아니요, 장땡봉 또 나왔는데 살까요? 우리 의원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안 됩니다. 안 샀어요. 여기서 샀어요. 그래서 야금야 또 샀어요. 쫙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삽니다. 안 사.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항복하고 도망갔죠. 아우, 내가 추가해서 또 했는데요. 아, 그래서 또 샀는데요. 아, 또 샀는데요. 어우, 신고가 나갔네. 그럼 몇 번 산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우와, 이렇게 하고 나가버렸네? 수익이 얼마 커졌을까? 그런데 여기 가서 항복. 나 도저히 못 참겠어. 이러다가는 LG전자 우선주 때문에 내 주식 돈 갖다 투자한 걸 다 잃어버릴 것 같아서 도망가 버렸죠. 사는 방법을 아직도 몰라. 그래가지고는 돈 다 잃어버렸어. 그리고 이제 전문가만 욕하는 거지. 에이, 전문가가 저런 거 추천해가지고 안 가는 주식 줘가지고 말이지 난 손실만 뒤따랐어. 아주 인수 같아. 아주 배기도 싫어. 이럴 수도 있죠. 그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한결같이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는 방법을 몰랐잖아. 가르쳐줬는데 그걸 까먹는다고. 이렇게 떨어졌으면 우량주가 얼마나 좋아. 더 사야 되잖아. 템플턴의 61선 기법. 더 사야 되는데. 아, 이걸 도망갔어. 팔고. 이걸 샀으면 어떻게 해. 더 추가해서. 와. 그러니까 손이 안 나가는 건 뭐예요? 더 빠질까봐. 더 빠지지 않는 데서 사거든요. 무릎에서. 기가 막히게 템플턴이 무릎에서 삽니다. 그 사는 방법을 공부하라. 그랬더니 우리 의원이 최근에 들으신 분이 전문가님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 방법을 지금 오늘 배우라 제가 들어왔습니다. 아, 그랬어요? 잘 오셨습니다. 어때요? 그랬더니 이제 서서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차트 기법이 들어갔으니까 오늘이 이제 보조지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6강 들어갑니다. 아, 사는 방법을 알았으면 내가 더 살 수 있었는데 괜히 팔아가지고 손실이 또 났네. 손실만 네 번째. 주식에서 번 돈을 공돈으로 생각하지 말라. 시장이 온통
시금 간다고. 대세상승이라 장이다. 이 뭐 3,600, 뭐 3, 뭐 2,600을 간다느니, 3,300을 간다느니, 뭐 3,000, 뭐? 얼마? 예, 3,000포인트가 간다느니. 다 뭐예요? 수익은 고통이 될까 누구나 다 알아요. 그죠? 그런데 뭐죠? 사는 방법을 모른다니까요. 주식에서 번 돈은 공돈으로 생각하면서 월급과는 달리 해프게 즐기면서 쓰는 사람이 많다. 여러분은 주식에서 돈을 벌면 월급 탔을 때는 가서 감히 누구한테 펑펑 술도 못 사줍니다. 아까워서. 그런데 여러분이 주식에서 돈을 많이 벌면 요거 공돈이다 요거. 그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보죠. 주식 투자로 돈을 벌면 어느새 대담해집니다. 보통 때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것들 사거나 친구에게 한턱을 내거나 도박에 사용하기 십상이다. 공돈 이번에 짭짤하네야. 돈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한번 도박이나 좀 해볼까? 가면서 카지노 한번 갔다 올까? 가면서 뭐 강남에 술집 가서 한번 술을 한번 몇백만 원 먹어볼까? 친구 나와. 내가 술 사줄게. 야, 너 무슨 일 있냐? 아, 갑자기 강남에서 술을 산대. 아, 그냥 좋은 일 있어. 나와봐. 아이, 그랬더니 얘 술을 너무 퍼지게 맞고. 그 다음에 뭐요? 아니, 차 운전하지 말라 했더니 그냥 돈 좀 벌었다고 차 운전해가지고, 어디에 뭐, 중앙, 뭐지, 분리대를 박아가지고 세상에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에? 그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했다고 그것도 자청해서 해가지고, 아휴. 돈 좀 벌고 출세 좀 한다고 그냥 잘 나간다고 세상에 강남 가서 술 먹고서 어떻게 됐어요? 에? 운전하지 말라는 운전해가지고 삼진 아웃 돼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죠? 나라고 낭떠러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계좌에 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 돈이라 말할 수 없다. 아니 이야 야, 뭐야? 뭐예요? IYA333님. 333님은 실화냐고 물어보긴. 아, 실화잖아요. 아기 저기 미국 프로야구 와서 엄청나게 돈을 보니까 강남에서 친구하고 술 먹다가 거기서 갖고 항소심까지 가고. 아, 누구라고는 말 못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늘어나면 가족이나 친구 누가 호의호식하며 흥청망청 쓰다가 그거 주가가 내려가면 절망하는 사람도 있다.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번 것을 자랑하고 싶거나 누군가와 기쁨을 함께 나누거나 아마 하고 싶어서 있을지도 모른다. 그죠? 하지만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한 번으로 그만둘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만두지 못하게 되며 한번 들어오면 중독증에 걸려서 그만두지를 못합니다. 계속 투자를 하게 될 것이므로 번 돈은 다음 투자를 위해서 저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투자를 망치는 겁니다. 주식 투자로 항상 돈을 번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량주로 사야 되는데, 예, 우량주로 사야 되는데 부실 종목 사놓고 내가 돈 번다고요. 그리고 340종목 들고 온다고요. 아주 종목으로 다 백화점을 만들었어요. 종목 백화점. 자기가 관리도 못해요. 어떤 종목 다섯 종목, 그러니까 다섯 종목이나 깡통 났어. 정지돼가지고. 정지되고 다섯 종목 그런 거. 마이너스가 66%. 어떤 분은 마이너스 83%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공돈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와, 공돈 무지하게 많다. 여러분 다 가지시죠? 괜찮아요? 아, 이 정도는 돈을 벌었다고 그래야 지금 공돈이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보세요. 아까 뭐라 그랬죠? 예.
드레몬 록펠러처럼, 드레몬처럼 주식으로 공부해서 록펠러처럼 돈을 버나. 괜찮아요? 예. 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나눠드릴까요? 아, 근데 그림이라 못 나눠주네, 이거. 어떡하지? 택배를 붙일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초심자의 행운에 속지 말라. 예, 네, 복부장님 축복받으세요. 자, 초심자의 행운에 속지 말라. 초심자의 행운은 실력으로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지금은 상승장이기 때문에, 예, 자기가 돈을 벌으면 자기 실력인 줄 알고 착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상승장에서는 초심자라도 상당히 이익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 그죠? 여하튼 주식은 오르든지 내리든지 둘밖에 없으니 눈 감고 선택한 종목이라도 가끔은 상승해서 돈을 벌어주는 경우가 많더라. 그런데 시장이 드디어 천장을 치고 내려가서 무슨 예? 약세장으로 돌았으면 실적 장세가 이제 끝나서 역시 금융 장세로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은 초심자의 행운은 더 이상 없게 되는 거죠. 상승장에서 돈을 예, 몇 억을 벌었다고 친구 사돈의 팔춘까지 10억을 돈이 들어와서 대신 매매해 준다고 세무사가 자기가 몇 억 본 것 같고 자기 실력인 줄 알고 나중에 자기 돈까지 깡통을 내버렸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자, 초심자가 신중히 종목을 골라서 투자에 성공하는 것은 우연한 행운이지만 행운이 몇 번을 거듭되면 그것을 실력으로 착각하게 되고 내가 천재이거나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착각하게 되면서 신중함을 버리고 대담해져서 떼돈을 벌 생각으로 몰빵하거나 과도한 신용을 걸게 되더라. 그래서 위험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니 행운이라는 것은 계속되지 않는다. 행운의 여신은 어느새 떠나고 동시에 불운의 악마가 찾아온다. 행운을 실력으로 착각하는 사람은 불운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불운에 대한 직격탄을 받아 커다란 손실을 보게 되므로 초심자의 신중한 투자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아, 황금소나무님 그랬으니까요? 아, 그러셨군요. 저는 1998년도에 주식을 잘 뭔지도 몰라고 지금 어떻게 날아갔었죠? 예, 이 지누스라고 이게 저를 지누스를 사서 그런 건 아니고요. 지누스. 자, 한번 보시죠. 얘가 저로 하여금 투자를 하게 만든 종목입니다. 나쁜 종목입니다. 뭔 일 벌었을까요? 그렇죠. 새로운 기술, 핸디소프트도 급등 잘 나갔죠. 새로운 기술은 뭐 지금도 솔본으로 존재하고 핸디소프트는 상장 폐지됐고. 얘가 진웅이라는 리타워텍 다 단타 종목들이잖아요. 개미들 다 꼬셔서 다 죽인 종목들. 이게 뭐예요, 여기도? 진웅 텐트로요. 주당 98만원까지 점상으로 날라간 종목입니다. 나중에 상장 폐지다 개미 다 울리고요. 다시 지누스로 또 나와가지고 또 이 아우성 치는 겁니다. 그래서 행운을 보라고다가 좋은 종목을 매수하고 들고 가면 괜찮은데 급등 종목으로다가 단타 실적이 부진한 종목을 매수해서 차트만으로 급등을 나간다고 샀다면 여러분은 이미 또 한 번의 그런 가능성이 무지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심자의 행운은 초심자의 행운.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서 우리 방에서 뉴프라이드 자동차가 나갑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얘 때문에 아마 17만원 갈 겁니다. 16만 9천원까지인가요? 거기까지 올라갔다 떨어졌죠. 그랬다가 다시 또 떨어져 바닥치다가 이제 다시 올라간 거죠. 초심자의 행운은 실력으로 샀고 백승일패 부실종목 만지다가 백승일패 깡통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좋은 종목으로 동업하고 꾸준히 들고 가야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부자 되는 종목으로 사세요. 그죠? 시간이 자꾸만 가네. 뒤에는 없죠? 이게 7가지 있는데. 그래서 분산이 분산만이 뭐다? 분산만이 유일한
공짜 점심이다. 내가 기업 분석할 수 없는 사람은 반드시 분산만이 유일한 공짜 점심입니다. 내가 기업 분석을 잘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분산까지 안 했지만 340종목을 사서 백화점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투자가 아니라 뭐죠? 수익을 아니 18만원 사갖고 무슨 돈을 벌어요? 아니 엔센터가 저렇게 하는데 18만원 사갖고 무슨 돈을 벌어요? 더 사라 그러면 안 사고요. 30만원 사갖고 그냥 추가로 들고 아 30만원 해갖고 50% 하면 얼마예요? 아 15만원 벌래요? 300만원 담아서 50% 150만원을 벌래요. 아니 340종목을 들고 왔어요. 좋은지도 모르는지도 모르면서요. 백화점 만들었어요. 정리가 안됩니다. 아직도 정리하나 머리가 쥐날 것 같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에 집중해서 몰빵하게 되면 그만큼 모든 것을 날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잘못되면 자신의 생활이나 가정이 파탄할 위험성을 한 번만이라 생각하면 그렇게 몰빵하지는 않겠죠. 사람들은 주식을 사면 다 올라갈 생각만 하지 떨어져서 내가 잘못된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레버리지를 걸어서 욕심을 내서 몰빵하고 한탕을 해보겠다고 아우성 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방에서 분산 투자와 집중 투자 세 명이서 친구 세 명이서 다툼을 벌이다가 집중 투자 친구는 몰빵했다가 두 사람 깡통나고 우리 방에 있던 사람은 분산 투자해서 아직까지 지장이 없죠. 잘 들고 갔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거고. 문제는 자신이 기업의 분석 능력도 없으면서 몰빵 투자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당신의 바구니 안에 든 달걀을 깨지 않을 확실하고 유일한 길이 뭐죠? 바구니를 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죠? 아니, 바구니를 분산했더니 세상에, 가봤어. 이 한 바구니에 몇 종목이야, 이거. 그죠? 아니, 여기 전기찬 다 담고 있죠? 여기다는 또 뭐야? 아니, 저기 또 뭐, 아니, 가지도 않는, 그죠? 가지도 않는 뭐 또 해운주 다 담고, 여기다는 또 뭐요? 자동차 다 담고, 여기다는 또 뭐요? 세상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호두마님, 원인가입해서 아직 안 파셨나요? 팔았다 그러면 템플턴 방에, 글쎄, 와야 되나? 오지 말라고 그래야 되나? 그래도 오긴 와야 되는데. 안 팔았어요? 아이, 멋지십니다.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요? 호두마님, 그냥 툭하면 그냥 단타해가지고 그죠? 걱정이 돼서 그런 거요. 안 팔았어요? 아이, 멋지십니다. 당신의 바구니 안에 든 달걀을 깨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많이 담으면 안 되죠. 가만히 있어봐. 이 바구니에는 두 종목만 담고요. 예, 그죠? 부자 어머님도 없으시고 끝날 시간인데. 자, 여기는 한 종목만 담고 요 바구니에. 요 바구니에는 세 종목 담고 요 바구니에는 가만히 있어봐. 많이 담으면 안 되잖아. 그죠? 이렇게 분산 투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다만 지나친 종목백화점 투자는 지양하라. 아 이게 종목백화점이잖아 이거. 아 340종목을 샀어. 세상에. 그죠? 주식 투자라는 게임을 지속할 거라면 그 목표 달성을 하는 데 있어 하나의 업종에 올인하는 것도 역시 분산 투자가 아니더라. 아 나는 자동차 업종을 그냥 뭐죠? 대장부터 기아차, 뭐 현대차,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거기다가 부품주들 몽창 담아가지고 여기다 그냥 잔뜩 담아놓고 나는 분산 투자다. 이렇게 우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 안 가면 완전히 나는 박살나는 거지. 그죠? 세종공업 들고, 그죠? 아유, 우리 유일방송, 유료방송은 세종공업이 없잖아요. 아유, 전문가님, 세종공업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템플턴 방엔 세종공업 안 샀지요. 기업 분석 능력이 없으면 이것도 샀을 거예요. 나 세종공업 보유했다. 그런 사람만 오버. 한번 눌러보시죠. 솔직히 보유했을 것 같은데. 보유 안 했다. 6번.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닥인데?
우리 유료방 아니 무료 회원들은 어떻게 된 거야? 유료 회원하고 더 맞먹으려고 해. 와 대단하다. 여기 뭐 템플단방 식구들은 없네. 어 방생비치님은 갖고 있는데 배왕송님 없고. 제가 우리 유료원 보고 이거 사지마 조원추세님도 없고 사지마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아 이거 실적이 부진해질 거야 원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견디질 못해. 그 역시 그러니까 뭐 하나 한번 보여줘요. 역시 그러니까 뭐 하이 적자잖아. 아이고 돈 벌다 왜 적자라냐. 제가 제약지만 갖고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몰빵한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 시간이 벌써 지났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유료방송을 공부하려 하면 제 방송에서 공부하려고 아 이게 7번이 남았는데 못했고요. 시간이 안 돼서 못했고요.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은 평생 투자를 좌우한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60강의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늘 기초 강의가 어제 차트 강의 1탄 했고요. 오늘 2번째, 6번째 6강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차트 기법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료 방송 시간은 이렇게 됩니다.